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탈리아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입니다. 덥죽 논란? SBS 백종원의 골목 식당에서 백종원 씨가 극찬을 했던 이 포항 덕죽집 다들 기억하시죠? 정말 그 덕죽집 사장님이 연구 끝에 개발한 게 덕죽이었거든요. 근데 지난 9일이었죠. 이 덕죽집 사장님이 SNS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다른 지역에 덕죽집을 오픈하지 않았다. 뺏어가지 말아달라. 제발 서울 강남과 그 외 지역의 어떤 업체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업체 메뉴를 한번 봤습니다. 메뉴는 이렇습니다. 골목 저격 시소 덥죽, 골목 저격 소문 덥죽이라는 이름과 함께 골목 덥죽 너무 똑같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많은 누리꾼들이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러자 사장이 사과문을 올립니다. 수개월의 연구와 노력을 통해 덥죽을 개발하신 포항 덥죽집 대표님께 너무 큰 상처를 드렸다.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 저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A브랜드는 금일부로 모든 프랜차이즈 사업을 철수하겠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려 습니다. 저걸 보고 따라하고 싶은 사장님들도 분명 있었을 거지만 따라하지 않는 이유는 상도덕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아, 이분 참 말 잘하네요. 맞는 말입니다. 개인 가게에서 쓰면 몰라도 프랜차이즈로 하는 건 선 넘는 것 같아요. 비어, 밥버거, 핫도그 등등 우리나라의 참신한 아이템 내면 다 따라해서 다 같이 망함. 따라하라고 해요. 포항 사장님이 내는 맛과 정성은 못 따라가니까요. 저는 포항에서만 먹을 겁니다. 아, 이 말 정말 명언입니다. 덥죽 따라하다가 넙죽 사과하면 다냐? 그래도 잘못을 인정해서 다행이다. 강남 덥죽 먹어본 사람입니다. 오, 예? 맛은 그냥 그랬어요. 포항 덥죽 먹고 싶어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 극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열심히 만든 걸 왜 따라합니까? 제발 따라하지 좀 마세요. 라고 아이디 중국 짝퉁님이 주셨습니다. 하지 마세요 제발.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이 포항 덕죽 사장님 제가 요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간판부터 바꾸세요. 원조 덕죽이라고. 제가 테라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